여기 머저리 있는 건 뭐야? 수수한대절 아니에요? 대리절. 우리 다림절이라고 불러요. 대림절. 다림절이라고. 그랬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첫째 그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의 왕으로 오신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는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대림절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마음껏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보름 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예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대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선생님은 검정색 글씨를 읽을 거고요. 우리 어린이들은요? 빨강색! 그렇지요. 읽을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근데 왜 불 하나 먹었어요? 불 하나 먹었어요. 첫째 주일을.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찬양 넣어라. 뚝딱. 안 나오네. 눌러주시면 돼요. 안 나오네. 아니 안 나와. 여기 조용하면 나온다 얘. 노래가 안 나왔어요. 오늘 길을 내가 오히려 가지고 있었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언니랑 마주보면서 한번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오랜만에 아이들한테 모습 보여주시고 또 아이들이랑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앞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은요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조금 동그랗게 멀리 준비해 주실게요. 들어오시고요. 오니야 같이 하자. 오니야 일로 선생님 옆으로 와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일어나주세요. 나를 가운데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공격세 빨로 네 틀어주세요.
기다리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물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근데 저 레고 선물 엄마가 사줬는데 레고 선물 한 달 뭐 사줬는데? 예수님 왜 저기 안 왔냐고? 어떤 예수님? 일로 부서가 빨리 얘기하자. 아, 그래? 일로. 안전선생님이. 안전선생님이 오늘 이거 하시는 날. 우리 황금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어떤 어린이가 황금을 도와주면 좋을까? 우리 오늘 나래가 도와줄 수 있을까? 뒤에 가서 황금 한 번 가자.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키와 믿음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구신경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
하시는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루 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는 대림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 두기 쫑긋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가연이가 전세상 나오기도 전에 가장 1등으로 인사해줬어.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예쁘게 앉으세요. 우유 예쁘게 앉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화면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혹시 기침 나오고 목도 아프고 막 열도 나고 아팠던 친구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그쵸. 아픈 친구들이 주변에 많죠. 콧물 너무 심해가지고 그치? 일찍 갔어요 집에. 그랬구나. 우리 지금 밖에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엄청 춥죠? 추워도 엄청 추워요. 그쵸? 이럴 때는 우리 친구들 목도리도 따뜻하게 옷도 따뜻하게 그리고 손에는 목도? 장갑 끼고 또 귀는 귀 시려면 어떻게? 귀멍에도 하고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녀야지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어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집이 더워가지고 그치. 지금 여기 유치부실이 좀 더운 것 같아. 그치? 네. 그래도 바닥에 이렇게 편하다 하고 누워서 자면 안 돼. 알았죠? 우리 말씀 들으면 예쁜 자세를 하고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친구들 오늘은 무슨 절이라고 했지? 대림절. 대림절이라 그래서 우리 촛불이 몇 개 있어요? 초가? 한 개. 초가 몇 개씩 있지? 하나, 둘, 셋, 넷. 여기 그리면 초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가렸지만 네 개. 네 개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촛불이 왜 네 개 있을까? 그리고 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할까? 그럼 대림절은 몇 번째 주일까지 있을까? 맞았어. 가연아 맞았어.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이렇게 촛불이 하나하나 붙을 건데 우리 친구도 이렇게 촛불이 네 개 다 붙이면 무슨 절이 오지? 무슨 절이 오지? 아기 예수 태어나신? 성탄절. 맞아요. 우리 친구들 역시 모범생이야.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촛불을 몇 개 붙였어요?
그렇죠. 네 개 중에 하나만 불이 켜져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숫자만 센다고 해서 이 대림절을 잘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대림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오늘 황금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누가 도와줬지, 황금? 나래 언니. 나래야, 앞으로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짜잔, 고마워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퀴즈를 맞춰볼 건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더라? 어떤 말씀 그림 들었더라? 보여주세요, 그림. 아직 우리가 그림을 보여줄 건데, 문제를 보여줄 건데 아무도 정답을 먼저 말해서는 안 돼요. 알았죠? 좀만 참아주세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아직 하나예요? 하나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나이가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뭐가 없었어? 아기가 없었어. 그런데 슬퍼, 아기를 갖고 싶어 슬퍼하고 지내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인도하던 이 사가랴가 성전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 요정.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가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자 어떻게 됐었어? 입이 말을 못하게 말을 할 수 없게 됐었어. X.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전해주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었어. 짜잔,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귀엽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와, 축하해요 하고 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천사한테 들었던 아기의 이름이 하나 있지 뭐야?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글씨를 싹싹싹싹 썼어. 뭐라고 썼을지 맞추는 건데 아직 기억하세요. 자, 한번 맞춰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내가 손 내려줄래? 한 번만 해보자. 하나, 둘, 셋! 다 빨리 들었다. 우리 네 명 같이 얘기해볼까? 하나, 둘, 셋! 요새! 잠깐만, 요셉이 아니라 요한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시작! 요한! 자, 그래도 우리 당당하게 손을 들은 친구들은 오늘 다 주도록 할게요. 자, 박수 주세요. 정답은 요한이었습니다. 자, 혜원이 아쉽다. 혼자기 아쉽다. 다음 주에는 꼭꼭 맞춰봐요. 자, 이렇게 네 명의 친구들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정답을 다 주고 싶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우리가 아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알려줬지, 그치?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다고 알려줬어. 그런데 오늘도 천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 같은데 한번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천천히 읽을게요.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구를 외쳐볼 거예요. 말씀구 앉은 자리에서 한번 외쳐볼게요.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잘했어요. 전사님이 조금 틀렸는데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요, 짜잔! 기다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글자가 딱 나타났어요. 친구들, 기다림이 뭐죠? 기다림은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도 기다린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다리나요? 무엇을 기다리나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러면 또? 네? 누구를 기다리나요?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려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무슨 절이라 그랬죠? 대림절. 맞아. 대림절이라 그랬죠? 무슨 절이라고요? 대림절. 대림절이에요. 그런데 이 대림절이요, 다른 뜻으로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한번 따라해볼까? 기다림의, 기다림의 절기. 절기.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가 4주 동안 보내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뭘 기다린다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할 텐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지 이제 다 알았어. 자,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다시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자, 짜잔! 여기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자, 저 여기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누구 집이요? 마리아.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리아가 집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랄랄라, 아, 기분이 너무 좋아 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뭘까? 그 이유는요, 얼마 안 있으면은 곧 요셉과 요셉과 결혼을 하기 때문이에요.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결혼이요, 결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랄랄랄라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요, 요셉의 집이었어요. 누구 집이요? 요셉. 자, 볼까요? 요셉도 룰루룰루 기뻐하면서 바닥에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하트. 그리고 거기 안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마리아. 마리아 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기뻐하고 있어요, 요셉은? 결혼하니까. 맞아요. 마리아와 곧 결혼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기쁘게 기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집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짜잔! 마리아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누구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일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갔어요. 마리아, 당신은 곧 예수님을 잉태할 거예요. 당신은 곧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곧 어떤 걸 한다고요? 임신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뭘로 하라고요? 예수!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가 알려줬어요. 저 친구들 아까 우리 퀴즈 맞췄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요한을 낳을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깜짝 놀라겠죠. 뭐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엄청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시지? 하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친구들 아멘 뜻 알죠? 친구들도. 아멘 뜻이 뭐였어요? 우리 배웠는데? 끝나면 할 거. 기도 끝나면. 네? 맞아, 기도 끝나면 하는 건데 이게 뜻이 있대요. 그냥 아멘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뜻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한테 영손하게 하는 뜻. 좀 반응 맞아. 하나님께 아멘 하고 선포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이게? 아멘. 아멘이었어요. 마리아가 천사의
그 놀라운 소식에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자, 마리아는 그때부터 기다렸어요. 그런데 또 마리아와 곧 결혼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걱정이 하는 거야.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가 나랑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대.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땠을까 기분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산 줄 알고. 그랬어? 그랬을까? 요셉이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요셉은 걱정을 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떡하면 좋을까요?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됐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데 요셉의 꿈에 누가 나타났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꿈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셉,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라고 천사가 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놀라서 깬 거지. 놀랐어요. 그래서 꿈에서 깬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 또 뭐라고 말했어요? 아멘! 아멘! 이라고 말했어. 우리 친구들은 아멘 뜻이 이제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뜻이? 좀 길었지?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어요. 아까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 4주 동안 기다린다 그랬죠? 마리아와 요셉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처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하고 찬양했어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 무슨 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멘 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네! 믿을 수 있나요? 네! 우리 가연이 아까부터 대답을 제일 크게 해주는데. 네! 가연아, 여기! 대답 크게 해줘도 고마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나요? 네! 와, 우리 친구들 멋지다. 자, 우리 짜잔.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몇 주를 더 보낼 거예요? 3주를, 3주를 더 보낼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야. 왜 책이 나와요? 예수님이 더 크지 않냐고?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성탄절이에요. 자, 같이 우리 말씀을 맞추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이따가 하지요. 자, 불 좀 켜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예쁘게 앉아서 우리 오늘 누가 기도 끝나고 아멘! 크게 외치는지 오늘 배운 것처럼 한번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대림절 4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더욱 기뻐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정말 즐거워 때로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끝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네! 자, 우리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오늘부터 무슨 절이라고요? 대림절! 무슨 절이라고요? 대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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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도 오자마자 물어볼 거야. 무슨 절인지. 다음 주는 두 번째 주일이겠지? 오자마자! 오자마자!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할 것이 있고 오늘은 11월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하는 주일이에요. 자, 11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 뒤로 가서 예쁘게 꽃갈 모자 써주세요. 가! 송가영 김나래 어린이 혜원이다 혜원이 자, 예쁘게 꽃갈 쓰고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우리 미니 케이크 가지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김나리 어린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를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나래 생일 축하합니다. 다음 손가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나래 어린이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한 손으로 받아주세요. 네. 자, 우리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김나래 어린이와 손가연 어린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게 해주셨고 광석교회 유치부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교제하며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 쳐주자. 얘들아 축하해. 박수.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어삐 조심. 자.